에서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은퇴를 하고 집에 있었는데 그때 자꾸 나를 불러내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오세요, 놀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에 오게 되었고요. 사무실에 이제 꾸준하게 이제 와서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3개월 되니까는 감이 잡히게 되어서 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할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소박하게 별 아직도 큰 꿈은 없어요.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좀더 영향력 있는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품데이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화장품은 피부 과학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을 개발한 데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 생명공학센터의 오랜 기술로 개발이 되었고요. 20년도에는 장영실 상을 받았는데 4대 기술로 받았습니다. 22년도에는 2개의 기술이 더 개발이 되어서 과학기술의 최고의 상, 세종대왕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화장품 안에는 6대 6가지의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애터미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은 가장 효과적으로 볼수 있는 눈으로 확인되어 수 있는 감동 있는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앱솔루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공유를 누르려고 그러는데 공유가 잘안 나오네요. 공유가 안 나와서 지금 계속 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나왔네요. 화면으로 들어가서 제 카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옆으로 누워있는데 이거 어떻게 똑바로 세울 수 있나 이거를? 그죠? 옆으로 누워있어요. 핸드폰을 옆으로 돌려도 누워 있어요? 네, 옆으로 돌리는데 누워 있어요. 보는 사람은 세워졌는데. 그러면은 맨 위에 세워져 있는 건가요? 핸드폰을 세우시고요. 맨 위에 네. 화면을 내려보세요. 핸드폰 세워서 내리시면은 화면 돌리는 기능이 있어요. 네, 내려보세요. 내려볼까? 손가락으로, 그렇죠. 그러면, 예, 맞아요. 그거를 하시고 돌려보세요. 아, 네. 네. 아, 여기 애터미가 쓰는 또 하나의 역사. 예. 빛나고 빛나는 에솔루트 셀렉티브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도 멈추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감동 있는 제품으로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됐고요. 또 해모님과 함께 이 앱솔루트를 두 가지 이 제품 공부를 잘 하면 소비자한테 또잘 추천할 수가 있게 되고 이두 개는 PV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서 직급에 보다 더 성공적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공부를 잘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종대왕 상이란 무엇인가 하면은요. 1년에 약 13만 건이 특허청에 등록이 되는데 그중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 13만 건 속에는 별 특허 제품이 들어있겠죠? 뭐 IT 제품이라든가 또 방어청에서 하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사선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 중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이라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K뷰트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1등인데 대한민국에서 1등인데 그러면은 세계에서도 1등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앱솔루트의 피부 과학에는 6대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실상의 4대 기술에 이어서 2개 기술이 더해져서 이제 탄생하게 되었고요. 이 그림은 식물이잖아요. 야생에서 얻은 그런 이제 피부 활성화를 위해서 피부 탄력을 활력을 위해서 그 성분을 식물에서 담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또 앱솔루트는요, 안티에이징이라기보다는 디에이징을 목표로 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안티는 노화를 막는 것이라면 디는 노화를 되돌리는, 즉 피부를 젊어지게 해주는. 그래서 이 화장품을 쓰면 젊어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앱솔루트의 6대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순도의 정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에서 추출을 하게 되면 냄새라든지 색소라든지 독소를 제거해서 유용한 성분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고요. 고순도로 정제했다는 것은 여기에 원자력 기술인 감마선을 통과시켜 투명하고도 맑게 해주었다는 그런 고순도 정제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플래시 바이오 기술입니다. 플래시 신선하고 바이오 생명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허브, 말린 허브가 아니라 생허브요. 생허브를 그날그날 채취해서 만드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발효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발효라는 것은 미생물이 들어가 분해시키고 흡수력을 좋게 만드는 것인데 무엇을 발효했는가 하면은 상황버섯 그리고 동충하초를 발효시켜 유효 성분을 만들어내서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중액정 캡슐 기술입니다. 이것은 내 피부에 잘 흡수가 되도록 인지질 성분으로 초미세 입자로 캡슐에 담아서 피부에 침투에 들어가 피부의 변화를 주게 되는 멋있는 기술이죠. 네. 여기에 두 개의 기술이 더해지는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Selective Technology 기술인데요. 이거는
피부 전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의 활성화를 위해 피부 고민 부위에 맞게 주름이면 주름, 미백이면 미백, 탄력이면 탄력 성분들이 찾아 들어가는 표적 전달 기술, 즉 타겟팅 기술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표적 전달 기술이라는 것은 암 환자들이 암 치료할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정상 세포는 놔두고 암 세포만 찾아서 죽여주는 표적 치료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술을 화장품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애터미만의 또 특별한 성분 기술이 있는데요. 피부를 젊게 해주기 위한 피부 재생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성 EGF 원료가 독자적으로 애터미에만 들어가 있는데, EGF라는 것은 화상 환자에게 사용하는 피부 재생 연고를 넣었다는 것이죠. 애터미에만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 이 피부 항산화 물질은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에 있는 100년 된 메타세쿼이어 나무에서 발견된 물질로 고효능 트리트먼트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은 루틴 단백질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피부 탄력을 위해서 루틴꽃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콜라겐의 합성을 부스팅하여 피부 탄력을 줄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또한 가지 기술은 도르민 기술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피부 노화 속도를 줄여주고 있어요. 이 기술의 착안은 어디에서 찾게 되었느냐 하면은 4,300년 전 대추씨가 발화하는 것을 이용한 기술입니다. 식물 세포의 휘몬기를 이용해 피부의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착안을 해서 도르민 기술, 즉 피부 노화 속도를 줄이는 그러한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굉장하죠? 네. 다른 일반 화장품들은 정제수를 사용을 했지만 애터미는 녹차물을 사용했으니 기본부터 다르기는 합니다. 이렇게 고기능성 앱솔루트 화장품은 독일 피부 테스트하는 더마사 테스트사에서 저자극 인증을 받았고요. 대한민국 피부과학연구소에서는 무자극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예민한 피부도 있고 또 상처 난 피부도 있고 망가진 피부가 있는 사람이 사용했을 때 혹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언제든지 3개월 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앱솔루트의 화장품의 향은 달빛 아래 짙은 향기, 퇴베로사 향이라고 하는데요. 저녁에 향기를 낸다고 해서 달빛 아래 짙은 향기, 월하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고품격 향수, 향수이죠. 꽃은 순백색 꽃으로 결혼식 부케로도 인기가 있고요. 자스민과 더불어서 프랑스 향수, 3대 향수의 원료이고요. 이 향은 참 신비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향을 맡으면은 사랑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베로사 이 향, 월화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의 화장품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종류와 그 효능을 이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순서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너를 먼저 세안 후에 스킨이라고도 하죠. 사용하게 되는데 피부를 진정시켜 주게 되고 우리에게 피부를 수분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여기 토너에 미백 기능이 1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앰플인데요. 앰플은 피부 영양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앰플은 디에이징, 디에이징을 위한 제품이고요. 젊어지게 해주는 피부 재생으로서는 가장 강력하다. 올마이트, 즉 올마이트가 30%인데 미백과 주름과 탄력, 이 모든 것이 30%가 들어가 있는 아주 강력한 앰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럼을 바르시게 되죠. 세럼은 속 피부를 탄력 있게 해주게 되고요. 탄력 있게는 피부 단백질 루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촘촘하게 또 밀착시켜 주기도 합니다. 여기 세럼에도 올마이트 2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션을 사용하게 되죠. 로션은 피부 겉을 탄력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리프팅이 10%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크림을 발라주게 되는데요. 아이크림은 뭐 눈가 주름을 또 탄력을 위해서 발라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눈가에만 주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마나 또 입가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름 있는 곳에 다 발라주면 됩니다. 이 아이크림의 올마이트가 2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영양크림이죠. 영양크림은 우리에게 탄력을 주고 또 주름도 개선해 주면서 영양을 주게 되는데요. 탄력으로는 2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가지 종류를 순서대로 사용하시고요. 이 여섯 가지를 다 써주셔야 돼요. 같이.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해서 쓴다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실 거예요. 이 여섯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써줘야만이 리프팅 10%, 미백 15%, 올마이트 30%, 올마이트 20%, 탄력 20%. 이거를 프로 퍼센트를 여섯 가지를 다 써줘야만이 그만큼 다 효과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육종을 다 같이 써줘라.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껴서 조금 쓰게 되면요. 피부에 흡수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양으로 어떻게 해요? 처발처발하게 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겉에 남아 돌지가 않더라고요. 다 잘 흡수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다 잘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요, 좋은 성분을 많이 넣고 또 이것을 이 우수한 것을 이 좋은 것을 다 우리 피부에 흡수시킨다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우수하고 좋은 화장품이 아니겠습니까?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공유가 끝나는 것은? 여기 왼쪽에 네. 보면은 약간 화살표가 보일랑말랑 하실 거예요. 왼쪽 밑에. 아니요, 그 옆에. 거기보다 더 왼쪽. 더 왼쪽에 화살표가 보일랑말랑해요. 아, 제가 나가드릴게요. 이건가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된 건가요? 아니요, 화살표를 누르시고요. 화살표 다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네, 잠깐만요. 공유 중지를 누르셔야 돼요. 빨간색. 공유 중지. 빨간색이요? 네, 됐습니다. 아, 됐네요. 네. 지난번에는 사무실에 있을 때는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했는데요. 오늘은 나 혼자 하니까는 좀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한 단계 성장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도 다잘 해보고요. 그래서요, 건물에도 기초가 단단하면 무너지지 않듯이요. 피부에도 기초를 잘 해주면 메이크업도 하실 때 화장도 더 빛나게 되고 투명하고 맑은 얼굴이 되게 되겠죠. 끝으로 가격은 19만 8천 원에 10만 PV가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파트를 찾을까? 그럼 어떻게 말씀 좀 나눠보시겠어요? 네, 이제 앱솔루트 사용하시는 분,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이 앱솔루트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쓰겠죠. 앱솔루트 네, 사용하시면서 좀 받았던 경험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임진구요. 네. 네, 임진구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에터미를 제가 하기 전에 타 제품을 사용했었어요. 그것도 조금 고가를 사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기는 게 없어지질 않았어요. 자고 나면 눈가가 땡기고 또 아침에 이제 씻고 미화장을 하고 저녁 때 오후쯤 되면은 또 땡기고, 네, 피부가 땡기는 게 느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제가 좀 악건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터미 앱솔루트를 써봐라 해가지고, 네, 마지못해가 쓰다시피 했는데, 한 열흘만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열흘만 써봐도, 피부가 변화를 느낀다고, 변한 걸 느낀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피부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는 그러니까는 악건성이었던 것 같아요. 제 피부가 말하자면은 안에 논바닥이 갈라져가지고, 많이 흡수를 해야지만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때는 잘못 느꼈는데, 제가 한달 정도를 써보니까, 어느 순간에 땡기질 않는 거예요, 피부가. 그 6종을 다 바르라고 그래서 정말 6종을 다 발랐거든요. 6종을 다 발랐는데 땡기질 않으니까 내 자신이 막 얼굴에 자신이 막 생기고 주위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보면 얼굴에 손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딘가 이상하다 이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쓰다가 제가 내가 또 사업자라면 앱솔루트만 써볼 것이 아니라 더페임도 한번 써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더페임을 제가 써봤어요. 더페임을 써보니까 앱솔루트 못 따라와요. 정말 정말 못 따라와요. 물론 더페임도 좋겠지만은 앱솔루트 쓰다가는 더페임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페임을 한두 세트를 아마 썼는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테스트 내 피부를 한번 내가 테스트를 해야 소비자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두 세트를 썼는데 지금은 저 더페임 쳐다도 안 봅니다. 예, 무조건 앱솔루트. 예, 오늘 김은성 사장님, 앱솔루트 강의 너무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전달을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네, 다음 분또 경험 있으신 분.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경옥입니다. 저는 원래 처음에 이제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는 사실은 좀 게을러요, 제가. 사실은 뭐 세수도 잘안 하고 자고
언니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그냥 자는 모습을 보면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 야야야야. 넌 나갈 때만 빼꾸로로 막 그러고 나가고 집에선 저러고 있는 걸 누가 알겠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화장품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내가 선택을 해서 썼다기보다 누가 사준 거, 누가 선물로 준 거 그냥 막 썼어요. 샘플도 썼고 뭐. 피부에 뭐 나는 피부는 아니고 모공이 넓은 피부도 아니고 피부 상태는 좋은 피부예요. 그렇지만 제 피부는 어떤 형이냐면 얇아요. 겉피부가 얇고 잔주름이 잘 생기는 피부고 이런 피부였어요. 근데 그런 거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본래 뭐도 안 나고 하니까 뭐 관심도 별로 안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이 앱솔루트 제품이 좋다는 걸 얘기를 듣고 구입을 할 때 굉장히 저같이 힘들게 아마 구입을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화장품에 돈을 쓰지 않았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선뜻 안 사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큰 마음을 진짜 먹고 샀어요. 19만 8천 원이 저한테는 엄청 큰 걸로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평소에 화장품 안 썼으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처음 했을 때는 잘 몰랐어요. 한 일주일 막 이렇게 쓸 때는 몰랐는데 그 전에 이제 제 옆에 계시는 이제 파트너 사장님도 그러시고 또 스폰서 사장님도 그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앉아서 여기 제가 이제 주름이 얼굴은 잘 안 했는데 제가 사각이다 보니까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눌려서 그런지 여기가 잔주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살살살. 근데 이걸 뭐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거지. 그러고서 이제 그냥 이러고 지냈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보니까 좀 부드러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얼마 며칠 됐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그러시는 거, 주름 없어졌다고. 그래서 저는 거짓말 같았어요, 진짜. 무슨 설마 없어졌겠어. 뭐, 이거 썼다고 없어져. 이게 뭐, 감동을 이렇게, 그렇게 내가 느끼질 않았는데, 옆에 계시는 분이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네? 이러고, 저도 이제 주의 깊게 이제 살펴본 거죠. 그랬더니, 진짜 여기가 진짜, 뭐, 좀 올라붙은 느낌이 들고, 이 잔주름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런 감동을 받았지만, 사실은, 저는 뭐 꼼꼼히 바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또 아마 감동을 빨리 느끼지 못했을 텐데 제가 이제 이거를 소비자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소비가 일어나니까 사실은 제 피부 좋아지는 것보다 그 소비자들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모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진짜 예민한 피부래요. 그래서 뉴땡땡 요것을 그냥 거금을 주고 40몇만 원을 주고 이제 아마 구입을 해서 계속 쓰셨는데 요거를 바꾸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100% 환불해준다. 환불 보증되다 완전히. 우리 회장님은 오죽하면 이왕 바꿀 거 3개월 다 쓰시고 뭐 이만큼 남을 때 바꾸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시는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알았다고 이제 일단 구입을 해보겠다고 진짜 딱 일주일 쓰고 나서 바로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한 개 더 주세요. 우리 언니한테 이렇게 선물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광물성 물질이 조금이 들었든가 뭐 이제 오일 성분이 좀 안 좋은 게 들었든가 이러면 바로 얼굴이 뒤집어진대요. 근데 40몇만 원짜리 화장품 쓴 거 그거는 자기가 이제 좋은 걸 느껴서 썼었겠죠. 근데 이 제품 너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동을 전해왔을 때, 우리 소비자가 이렇게 감동을 느끼는구나. 나도 더 열심히 써봐야지. 어떻게 반대로 돼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써봤고. 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한 분한테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그분은 그거를 씀으로써 이 잔주름 같은 게 완전히 없어졌고요. 사실 아주 그냥 진짜 기름이 쫙 흐르는 이렇게 반질반질한 피부가 됐는데 그걸 딸한테 전달했어요. 딸이 또 감동을 받았고 그 딸이 또 이모한테 전달했어요. 근데 이모도 또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 이제 이모의 남편이죠. 남편이 그걸 이제 화장품을 화장실 거기다 이렇게 놓고 썼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몰래 이제 부인 걸 쓴 거예요. 그리고 스킨 부스터를 거기다 올려놨는데 그걸 쓰더니 주말 부부라 사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온대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희한하다. 왜 이 스킨 부스터가 화장품이 없어졌지? 해서 전화를 걸어봤대요. 당신 여기 놔둔 거 못 봤냐? 스킨 부스터하고 그랬더니, 입어세요? 응? 나도 피부가 좋아질 권리가 있다. 내가 가져갔으니까 당신 따로 구입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감동을 전해왔을 때, 사실은 제가 오히려 사업자인데 불구하고 부족하구나. 좀 이렇게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저기 우리 김은성 사장님께서
그렇게 아주 그냥 세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 귀에 쏙 들어온 건 딱 한마디입니다. 아끼면 안 되겠죠. 진짜 처벌처벌 발라도 다른 타 화장품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좋은 제품을 처벌처벌 발라서 진짜 광나는 피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다른 분들도 적극 추천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나눠주실 분 안 계실까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 EGF 화장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아시다시피 대웅제약에서도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 EGF 화장품이 피부과에 런칭이 된다고 나왔었어요. 피부과에 들어가는 용도로 나왔고 일반으로 판매가 되진 않았고요. 처음에 제가 마케팅을 할 때. 그래서 EGF가 나왔길래 근데 이 EGF가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한강성심병원이라고 그 화상 전문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화상 환자분들한테 듬뿍듬뿍 EGF를 발라주는데요. 이 EGF의 역할 이제 콜라겐을 생성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상 환자들한테 특별히 많이 발라주는데 굉장히 비싼 성분이라서 이거를 넣고 피부과용으로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도 제가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내돈내산. 네, 내가 그 EGF 에센스를 사가지고 사용을 해봤어요. 물론 직원가로 조금 더 저렴하게 써보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고 상해를 딱 갔더니 저희 사촌 언니가, 저희 사촌 언니는 바리스타 자격 심사를 하는 그걸로 이제 상해에 있었는데 국제 바리스타 심사로 있었는데요. 이제 조금 상해에서 여유가 있으신 사모님들이 언니한테 그 커피 만드는 거를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화장품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희 사촌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EGF가 들어가지 않은 화장품은 내가 아시는 분은 잘 안 써. 너희는 EGF 들어간 화장품 없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별로 효과도 없어. 그랬어요. 제 대웅제약 있을 때 EGF 화장품 써봤는데 별로 효과도 없고 괜히 비싸게 받더라. 그 사모님들이 쓰는 화장품 얼만데? 하니까 굉장히 비싼 것도 있고 좀 저렴한 것도 있지만 괜찮다, 뭐 쓸만하다 하는 게 6종 세트에 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사촌 언니도 그걸 쓰고 있고요. 그 당시에 제가 더 페임으로 사촌 언니가 그 쓰던 EGF 화장품을 그만 쓰라고 하고 더 페임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저희는 사실 더 페임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사촌 언니는 이거는 그렇게 모르겠다. EGF 화장품이 더 좋다 하고 다시 예전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EGF 화장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해 10월 달에 이 앱솔루트 화장품이 나왔어요. 금액은 나온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금액은 얼마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EGF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게다가 처음 설명을 들었을 때 고순도 식물성 EGF에다가 이게 또 이번에 세종대왕 받은 그 특허 기술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주름이 필요한 부분 주름에 화이트닝 필요한 부분은 그쪽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효과를 막 증폭하는 것도 들어있고요. 동물성 EGF에 비해서 식물성 EGF가 훨씬 우리 피부에도 좋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 효과도 더 좋아요. 그래서 되게 비싸겠는데 생각이 들면서 아니 괜히 다단계 회사에서 비싼 EGF 화장품 아무리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EGF가 얼마나 비싼지. 보통 화장품이 150만 원 정도 세트에 하는데 괜히 애터미에서 뭐 아무리 싸게 해봤자 세트에 한 70만 원 정도 하겠지. 그러면 괜히 다단계 회사에서 화장품 비싸게 판다 이런 오명이나 쓰고 오해나 받을 텐데 그렇게 대단한 효과도 없을 텐데 뭐 하러 이 EGF 화장품을 출시를 하는 거야 하면서 되게 속상했어요. 저 혼자.
그런데 이제 화장품이 딱 나왔는데 6종에 19만 8천 원이라는 거예요. 일단 가격에서 한번 놀랐어요. 옛날에 제가 쓰던 화장품 그 SK2의 피테라 에센스 한 개 가격으로 이 EGF가 세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좀 가라앉혔어요. 뭐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에휴, 욕은 안 먹겠다. 봐줄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써봤는데요. 옛날에 제가 대웅제약에서 쓰던 EGF랑 효과가 진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일단은 그 농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애터미는. 애터미 거는 다른 화장품에 비해서 뭐 100배나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화장품을 만드는데 농도가 높으면은 사실 흡수가 잘 안 돼요. 아무리 그게 작아도 분자가 작고 해도 흡수가 잘 안 되는데요. 이 애터미 앰플, EGF 화장품 에셀러트 앰플을 딱 발랐는데 흡수가 너무 쏙쏙 돼서 두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일단 두드릴 것도 없고 또 아이크림을 썼는데 너무 부들부들해지고요. 한 2주 지나니까 눈에 띄게 잔주름이 없어지는 게 보이고 그리고 몇 개월 지나니까 진짜 목에 있는 굵은 주름이 눈에 띄게 없어지는 게 보이고 피부에 있는 이 잔주름은 이미 다 없어졌어요. 제 잔주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미 다 없어지고 피부 톤 자체도 굉장히 밝아지고 피부 톤이 밝아지면 젊어 보이잖아요. 네, 좀 어려 보이는 피부 톤이 되잖아요. 누리끼리 하고 칙칙하고 하면 또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정말 우리 애터미 본사에서 이은영 실장님이 말했듯이 디에이징,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이 아니고 나이를 안 먹게 하는 게 아니고 디에이징, 나이를 거꾸로 가게, 나이를 뒤로 가게 정말 만드는 화장품이고 예전에 썼던 그 EGF랑 퀄리티 차이가 너무 나서 확실하게 효과가 보여지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이 가격에. 그럼 이거 이 정도 저 그 150만 원짜리 상해의 그 150만 원짜리 EGF 화장품은 써보지 않았지만 결코 애터미가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EGF 화장품 한 개 쓸 때마다 나 130만 원 벌었다. 또 한 통 다 썼네. 130만 원 또 벌었다. 네, 그런 마음으로 EGF를 지금 쓰고 있고 진짜 이 세종대왕상이 진짜 아무 제품에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항공 특허도 있을 것이고 뭐 전자 전기 쪽 특허도 있을 것이고 그 수많은 13만 가지 특허 중에 1등상 세종대왕상을 받았는데도 6종에 19만 8천 원이라는 거는 정말 쓰면 쓸수록 돈 버는 화장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에 있는 저희 사촌 언니한테도 이 화장품으로 바꿔 쓰고자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쓰더니 계속 이제 이것만 씁니다. 안 돌아가고요. 그러면 쓰면서 하는 소리가 이건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이 EGF 화장품 앱솔루트 셀렉티브만 쓰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경험 있으신 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네, 장홍견 사장님. 제가 처음에 애드미 시작할 때 화장도 잘 않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전혀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게 돌아가면서 물사관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옮겨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피부과 가서 치료도 받고 이랬는데 받을 때뿐이고 그 다음에도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고 나서 지금은 계속 가서 봤는데 물사관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없어졌지? 내가 먹는 거랑 뭐랑 이렇게 바뀐 게 없는데 딱 바뀐 거는 화장품뿐인데 하는 생각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EGF 보면 표적 전달 기술 얘기 들어보니까
내 피부에 부족했던 뭔가 때문에 튀어나왔던 게 이런 것 때문에 없어졌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 이제 좀 두꺼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른 게 많죠. 육종 바르고 영양크림 같은 거 바르면 얼굴이 번들거리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아이크림도 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이 사실 엄청 컴플렉스거든요. 근데 이 아랫부분이 거의 다 지금 없어지고 윗부분은 남아있는데 지금 이런 효과를 조금 조금씩 보니까 이제 제 동생한테도 말했거든요. 이게 좋으니까 한번 써봐라 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더 효과를 보면 주위에 더 추천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물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굴, 피부 영양분이 부족했을 때 또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많이 나요. 저도 옛날에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화장품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피부 면역력, 상황버섯 동충하초 현미찹쌀 발효시킨 것으로 피부 면역력까지 올리기 때문에 그 물사마귀가 깨끗하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진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말씀하신 분들과 같은 경험을 나눴기 때문에 또 똑같은 말 하기 어려우니까 발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온 재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온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사온 재창 준비! 야! 사온 시작! 영혼을 지키며 사랑을 강요한다. 믿음의 군대에 서며 겸손히 섰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